안녕하세요. 달보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로하 셔츠와 팬츠를 만들어 볼게요. 알로하 셔츠는 오픈 컬러로 된 셔츠이고요. 셔츠 컬러와는 다르게 라펠 부분이 앞 몸판에 이어진 컬러를 이야기해요. 먼저 알로하 셔츠를 만들어 볼게요. 앞 패널과 겸반 패널을 겉길이 맞대요. 안단을 박음질하고 시접을 정리하고 패턴에 노출 표시는 절개해 주세요. 모서리는 봉제선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꼼꼼하게 잘 빼주고 겉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세요. 포켓은 입구를 박음질하고 3면은 다림질에 정해진 위치에 박음질해 주세요. 단추구멍을 만들어 주셔도 좋고 스냅단추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앞패널과 뒷패널을 겉길이 맞대요. 어깨를 박음질하고 가름수를 해주세요. 소매 밑단은 한번 접어 박음질하고 소매사는 패턴의 주름 표시대로 홈질에 당겨주세요. 몸판과 소매는 겉길이 맞대요. 소매 중심선과 어깨선을 맞춰 소매를 연결해주세요. 반대편도 몸판과 소매는 겉길이 맞대요. 소매 중심선과 어깨선을 맞춰 소매를 연결해 주세요. 컬러는 겉길이 맞대요. 네크라인을 제외하고 박음질해 주세요. 이때 시접을 접어서 연결해 주시면 공그르기가 수월해져요. 모서리 시접을 정리하고 곡선 부분은 가위집을 주고 네크라인을 통해 겉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세요. 컬러는 다림질해 주고 네크라인에 박음질해 주세요. 컬러와 뒷목의 중심점을 맞춰주고 패턴의 노출 표시까지 박음질해 주세요. 컬러는 공그르기 해주세요. 옆선과 소매 밑단을 겉길이 맞댄 다음 소매뿌리부터 밑단까지 이어서 박음질 해주세요. 셔츠 밑단은 한번 접어 박음질해 주세요. 정해진 위치에 단추를 연결해 주시면 셔츠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팬츠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패턴에 표시된 턱을 만들어 주세요. 앞의 좌측 패널과 우측 패널은 겉길이 맞대요. 앞 중심선을 박음질해주고 뒤의 좌측 패널과 우측 패널은 앞 패널과 겉길이 맞대요. 옆선을 박음질해주세요.
이번 알로하 팬츠는 코튼 스트링을 넣어 주었는데요. 저는 재봉틀에 자수 기능이 있어 사용해 보았고요. 대체재로는 아일렛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팬츠와 허리밴드 패널은 겉길이 맞대어 허리선을 박음질해주고 뒤의 좌측 패널과 우측 패널은 겉길이 맞대어 뒤 중심선을 박음질해주세요. 가랑이 부분은 U자형으로 박음질해주세요. 밑단 시접은 안쪽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접어 박음질해주세요. 앞뒤 중심선은 시접을 가름솔하고 시접은 공그르기 해주시는데요. 스트링을 빼줄 구멍을 내어주고 구멍을 통해 끈을 빼주세요. 사람이 옷이라면 통로를 만들고 스트링을 넣어주면 되지만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할 만한 도구가 없어 스트링을 넣은 채로 공그르기 해주셔야 해요. 이번 작품도 마음에 드셨죠? 그럼 다음 영상도 정성껏 만들어 볼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